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스케치를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도면은 이겁니다. 한 가운데에 원이 두 개가 있고 뭐 나머지 1거점, 2거점, 3거점 해가지고 테두리 그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자,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 도면은요, 제 블로그에 다 그 도면 자료실에 다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거기서 도면이 필요하시면 거기서 이제 다운받아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OK를 눌러서 XY 평면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1거점은 당연히 중심에 해당하는 포인트죠. 그래서 원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개 그릴게요. 자, 안쪽에 있는 치수는요, 10파이네요. 10파이.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20파이입니다. 10파이, 20파이. 자, 제 1거점이 벌써 끝났어요. 자, 제 2거점은요, 그 다음에 쉬운 거, 그 다음에 쉬운 거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여기 바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형상이죠. 그래서 원을 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 원의 크기는 똑같고요. 이퀄 레디우스로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이렇게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제가 교습을 많이 진행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조선을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축에 걸쳐진, 절대 축에 걸쳐진 이런 보조선은요, 그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요. 이유는 우리가 그리는 선은 0.1%의 확률로라도 선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뭐 전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이걸 지우고 무한히 확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문제가 되냐면 무한히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선이 그려질 가능성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있으니까 존재 안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축에 걸치는 보조선은 아예 그리지 말라고 해요. 이게 만약에 이 점들이 여기에 포인트형 커브에서 걸쳐졌다가 나중에 움직여지기라도 하면 진짜 이거는 도면을 처음부터 다 다시 그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애초에 이런 X축이나 Y축에 걸쳐진 보조선은 그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축은 나란히 포인트형 커브로 구석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 포인트형 커브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선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크기는요, 10파이입니다. 10파이. 간격도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은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점과의 거리는 3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야겠죠? 트림을 이용해서 T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옵셋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트 모양을 눌러서 옵셋을 눌러줄게요. 옵셋의 간격은 5입니다. 5를 눌러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제 2거점도 끝났어요. 제 3거점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형상 있죠? 자, 그래서 저거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요. 저렇게 축에 걸리지 않는 보조선들은 이럴 때는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선 하나 그릴게요. 얘는 보조선이니까 보조선답게 Convert to Reference 보조선을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각도 줘야죠. 우선 먼저 각도를 먼저 줄게요. 이거는 30도입니다. 이렇게 걸쳐진 보조선이 있어요. 밝은 녹색으로 지금 완전 고소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조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원점에다 그냥 바로 걸게요. 이렇게. 물론 뭐 바로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바로 걸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정확하게 원점에다 정확하게 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퀵픽을 이용해서 건 거예요, 일부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이 보조선의 각도는 이 X축과 이거의 40도네요. 40도.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밝은 녹색이 안 떴죠? 자, 움직여보세요. 자, 이 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케치 오리진이랑 코인시던트 정확하게 일치 구성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12부전은 이상하게 이 점에서 시작을 해도 이 점과의 일치 구성이 안 뜨는 경우가 좀 많아서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 걸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조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아크 부분인데 요거까지 되어야만 이제 다른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 아크의 R 값은요, R50이네요. 50.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코인시던트 구속을 줄게요. 스케치 오리진과 코인시던트. 자, D를 눌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조선. 자, 이렇게 되면은 보조선 3개가 전부 밝은 녹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원을 그려줄 거예요. 자, O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교점에 이제 제가 교점을 클릭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교점이 클릭이 안 되고 있죠? 자,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그 스냅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켜주시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부터 교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노란색이 다 뜨죠? 이게 교점입니다. 교점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파이 값을 주시면 되죠. D 눌러서 파이 값. 여기서는 15파이네요. 15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 다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 뭐 제대로 안 걸려서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 포인트 온 커브를 두 번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 온 커브 얘랑 포인트 온 커브 뭐 이렇게 두 번 주셔도 되는데, 솔직히 좀 이게 이제 버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구입처에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잘 원인을 잘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일일이 잡고 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기는 해요. 11버전까지는 이런 증상이 없었는데 앞으로 뭐 차차 나아지겠죠.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버전들은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D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에는 조그만 원이 있죠. 자, O를 눌러서 교점에 이렇게 걸게요. 자, 여기도 지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아까 친 거와 똑같은 문제로 걸린 것 같은데, 아마 제 습관상 이제 이게 제가 처음 점만 스냅점을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Alt를 눌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Alt를 누른 상황에서 저는 이게 습관적인 문제인 것 같고, 클릭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잡히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 이제 파이는 얘가 7파이네요. 7파이. 자, 이렇게 두 개 그려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 또 원을 하나씩 그려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큰 원의 크기는요, R75니까 15가 되겠네요. 뭐 15 하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도 가능해요. 엑셀처럼 7.5 곱하기 2 하시면요 15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파이 값이 R15니까 30 줄게요. 30.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아크 값만 주시면 되죠. A를 눌러서 이번에는 3포인트를 이용할게요. 적당히 요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적당히 여기랑 여기랑 붙어야죠. 탄젠트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이 아크 값은 80이네요. 80. 80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잘라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눌러서 또 확인. 깔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크, 3포인트, 클릭, 클릭, 클릭. 저는 지금 클릭, 클릭 할 때도 왼쪽 알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래킹 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보이시죠?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안 뜨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뜨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 뜰 거예요. 추적선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처럼 Alt를 눌러서 추적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스냅을 이렇게 이제 임시로 끄는 기능이니까, 왼쪽 Alt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젠트를 걸어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를 걸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T를 T,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줄 건데요. 이런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잘랐을 때 여기 조금씩 남죠. 아마 이게 이제 그 익숙하지 않으시면 잘랐는데 여기 조금씩 남네? 이렇게 확대를 안 해보시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고 끝까지 잘렸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100입니다. R100. 알백.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구간도 거의 끝났어요. 여기 안쪽 여기만 잘라주시면 되죠. T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 자, 여기도 조심하셔야 될게 여기 남죠. 이렇게 끝까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클릭, 클릭, 클릭. 이 트림 하실 때 중간에 허리를 자르듯이 뭐 이렇게 여기 자르고 가운데 자르고 좌우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한쪽 방향에서부터, 스타트부터 하나, 둘, 셋. 아니면 반대쪽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잘라주셔야 돼요. 허리부터 자르면 안 됩니다. 허리부터 자르게 되면 간혹가다 치수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부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도 지금 다 끝났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점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테두리를 그릴 거예요. 테두리도요, 테두리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테두리 거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거점도 먼저 그려볼게요. 센터 포인트를 이용한 아크를 이용해서 여기서 지금 추적선 따리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러 Alt를 눌러서 안 잡히게끔. 이게 보니까 저는 저처럼 Alt를 누르고 이두 번째를 클릭하면 이게 떨어지게 되네요. 자, 여기랑 붙여줄게요. 여기는 R30이고요. 30. 그다음에 여기 아크, 여기 아크 해주면 되는데 여기 뭐 굳이 뭐 그냥 탄 그걸로 할까요? 필렛으로 여기를 마무리 칠게요. 여기는 언트림으로 클릭. 항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부터 클릭 클릭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라주고. 이거는 아마 그냥 트림 안에 있는, 그 필렛 안에 있는 트림 기능으로 그냥 잘라내도 됐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R30 마저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도 필렛에, 이건 이걸로 한번 줘볼게요. 어떤가. 클릭, 클릭했을 때 이게 잘리면, 아, 이게 잘리네요. 그러면은, 언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안 잘리게끔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죠. 여기도 트림을 이용해서 또 잘라주고. 여기는 R값이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테두리는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테두리를 그려볼까요? 밑에 있는 테두리는요. 자, 여기 센터점 잡고 뭐 이렇게 크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 테두리 거점이죠. 테두리 거점은 이 녀석이 있어야 돼요. 아크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아크의 값은 40입니다. 알값 40. 40이고,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직선이에요. 직선. 라인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탄젠트한 상황에서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냥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클릭클릭해서 탄젠트를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시고. 자, 그럼 D를 누르면 완벽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죠? 완전구속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필레 주시면 되죠. 여기 필레. 자,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도셔야 됩니다. 필렛은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보조선 자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알값 있죠? 알값은 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 20,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구간이 완전구속이 깔끔하게 들어가죠.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도면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